천원으로 대박난 사람들이 있다? 아니 그 방법이 대체 뭐예요? 이 천원짜리 수초 하나면 500만원 벌 수 있습니다. 천원짜리 매년으로 한 달에 3천만원 벌고 있어요. 달팽이로 한 1억 정도 넘게 벌어요. 이야. 단돈 천원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지금 공개합니다. 이야. 대박인데 오늘? 정말 소자 대구 광역시에 위치한 한 작은 매장. 이곳이 매일 손님들로 북적이는 이유는 과일 말랭이 때문이라는데요. 담가놓으니까 일단 레몬 같은 경우는 정말 진하게 우려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사시사철 뭐 때때로 계속 먹고 있는 편입니다. 말랭이를 찾는 이유가 또 있다지요? 검색을 하다가 알게 돼가지고요. 레몬 다이어트 이런 걸로 검색을 했었어요. 레몬 다이어트. 최근 레몬 다이어트가 유행하면서 말린 레몬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답니다. 감사합니다. 폭수하시나 봐. 사장님, 혹시 월 매출은 어떻게 되세요? 월 매출은 평균 3천 원 정도 돼요. 이야. 정말 지난달 매출이 3,900만 원? 와. 인기 만점인 고수의 말랭이, 먹는 방법도 다양한데요. 차로 우려내거나 디저트 장식용으로 사용해도 좋고요. 탄산음료를 부어서 달콤하게 즐길 수도 있답니다. 맛있네요. 뭐 만드는 걸 좋아해서 과일로 만든 청이라든지 과일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과일로 다양한 걸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식품 건조기를 이제 이용을 한 거죠. 취미로 만들던 말랭이로 전업주부에서 사장님이 됐다는데요. 제철 과일과 채소까지 말리면서 종류도 20가지나 됩니다. 그래도 효자 상품은 따로 있다는데요.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떤 거예요? 레몬이죠. 레몬. 저희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는데요. 특별히 생생정보팀에게는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말랭이 고수의 돈 버는 법. 레몬씨 제거에 밑줄 쫙 치고 주목하세요. 씨를 제거해요. 레몬 껍질은 베이킹소다와 소금으로 빡빡 문지르고요. 채칼을 사용해서 일정한 두께로 썰어주세요. 여기 레몬에 씨가 좀 많아요. 씨가 있으면 쓴맛이 조금 많이 나요. 공이 좀 많이 들지만 씨를 빼고 있습니다. 하나하나. 씨 없는 레몬만 사용하는 게 고수만의 특급 비법. 식품 건조기에 넣고 약 17시간 말리면 오, 오래 걸리네요. 정성이 듬뿍 담긴 맛도 좋고 모양도 예쁘고 건강에도 좋은 말랭이 완성! 예쁘게 그리고 말렸네요. 고수가 말하는 창업 꿀팁? 장비가 좋다고 장사가 잘 되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몸이 편해지는 건 아니거든요.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은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다른 트렌드 이런 부분을 계속 보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